부동산 대책으로 9억 원 넘는 비싼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9억 원이 안 되는 매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전형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전 7억 원 후반대의 시세가 형성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대책 발표 뒤 시세 변동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7억 대 후반까지 거래가 됐고 이게 뭐 그러고서는 호가가 껌쩍여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 거래된 건 없고요. 집주인들이 가격만 높여 부를 뿐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한동안 크게 늘던 투자 목적 수요가 대책 발표 이후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5건 이상의 투자 수요자가 있었는데 사무실에 벨이 울리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107제곱미터형이 7억 원대 중반에 거래되던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역시 눈에 띄는 가격 상승이나 매수 문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손고르기라고 그래야 되나? 대출 문제도 있고 한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을 팔아야 되는 시기도 그 좀 앞당겨졌고. 서울 강북과 수도권에서 일부 9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지만 매매 자체가 드물어 의미를 두긴 어렵고 이번 대책 영향으로 보기에도 이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가해진 초고가 아파트랑은 수요 계층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수요가 이동한 풍선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까지 예고돼 있어 주택시장의 관망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